네, 안녕하십니까. 빙하수의 더 화이팅입니다. 자, 글로벌 증시가 최근에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국내 시장에도 지금 약간의 훈풍이 들어왔지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유럽 재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안 노는 것보다 낫지요. 어쨌든 해결하고자 하는 각국의 노력은 있다, 이래 봐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 안을 우리가 샅샅이 보다 보면은 이해관계가 다 틀리겠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유럽 재정기금을 갖다가 확충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어떤 나라 입장에서는 야, 나는 우리는 별 문제가 아닌데 왜 그 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돈을 내야 되냐, 이렇게 이해관계가 상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그것이 실제로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진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장세는 아직도 불안한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봐야 되겠고요. 자, 한번 오늘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가지고 제가 해외 차트라든지 국내 차트를 갖고 조금 같이 좀 분석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해외 차트를 같이 조금 보도록 하죠. 해외 차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이게 나스닥 차트가 되겠습니다. 나스닥 차트가 되겠는데요. 자, 추세는 어떻습니까? 저점과 저점을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이고, 추세대 라인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도를 봅시다. 우리가 주식을 볼 때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랬죠. 자, 각도를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1차로 떨어지고 난 뒤에 전체 흐름은 어떻습니까? 옆으로 끼고 있는, 그죠? 완만한 상승으로서 옆으로 끼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떨어질 때의 각도는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는데, 올라가는 전체의 각도는 좀 떨어진 데 비해서는 완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이 장이 불안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완만한 각도에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주식은 지금 이제 추세선을 라인을 갖고 조금씩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 이틀간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이전까지의 상황 어땠습니까? 주가가 이전의 고점을 다 갱신을 조금씩이라도 했었죠. 보시다시피 조금씩 갱신했습니다. 자, 이번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과연 직전 고점을 약간 갱신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라도 되면은 최소한 주식이 어떻습니까? 어떤 비록 우리가 추세 각도는 좋지 않습니다만은 최소한 이런 모습이라 계속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라도 돼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저께 밑꼬리를 좀 달고 이런 모습 봤을 때 오늘 이 라인을 돌파를 할지 좀 불확실하지 않겠냐 싶고요. 어찌 보면은 이번에는 주식이 올라가면서 직전 고점대를 좀 돌파를 못 해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된다면은 최근에 우리가 봉의 행태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번에 조금 이전보다도 고점을 낮추는 모습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다면은 여전히 차트 상황은 위험한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기술적으로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되겠습니다만은 여전히 돌파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돌파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차트도 같이 좀 보도록 하죠. 국내 증시 차트도 같이 조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지금 업종으로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1750이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우리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주식이 이렇게 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이 라인을, 이 저점을 깨고 이번에 내려갔었죠. 그렇습니다.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이 라인이 결국 또 어찌되면 주요한 저항권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라인이 주요한 저항권이 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어떻습니까? 역시 1750포인트 정도 올라왔다가 음봉이 출현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주요 저항권인데, 이 부분을 빨리 회복을 해주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겠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 지금 현재 1750에서 음봉이 출현됐다. 자, 이 음봉이 출현됐다고 하더라도 이 음봉은 그렇게 의미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음봉이 출현이 될 때 어떤 음봉 이럴 때도 그렇죠. 이때도 음봉을 보시게 되면은 양봉 뒤에 음봉이 났습니다만 그다음에 또 양봉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죠. 그렇습니다. 이 음봉이 전날의 저점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된 음봉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일 이렇게 이 라인을
돌파 1750을 돌파를 하는 양봉이 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급상황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역시 외국인 기관이 조금 매수를 해주면서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났습니다만은 프로그램 매도가 좀 매수로 바뀌는 이런 모습이 된다면은 1750포인트를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이 1750포인트를 돌파했다고 하더라도 가면은 근본적으로 바뀐 게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바뀐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1750포인트를 좀 돌파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떨어지는 힘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떨어지는 힘이 좀 약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지 지금 이제 전반적인 상황이 우리가 기술 차트보다 우리가 우선 보는 게 뭡니까? 수급. 수급보다 더 먼저 보여야 되는 게 뭡니까? 글로벌 자금의 동향이라 그렇죠. 현재 아직도 글로벌 자금 시장은 그렇게 석조 주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50포인트의 주요 저항거리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돌파를 해준다면은 조금은 우리가 저점을 다시 깨는 힘이 좀 약해지는데 만약에 1750을 돌파 못하고 또 일하게 된다면은 여전히 또다시 이번에 저점을 또 깨어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주후반이나 다음 또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그 차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저번 주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동성 차트를 제가 말씀드렸죠. 변동성 차트가 주봉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크게 30 이상을 계속 8주, 9주간 올라가고 있다.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주식이 꼭 이번 주는 다음 주는 아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주봉상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업종의 어떤 주봉상의 저점이 한 1500포인트 있는데 박스권의 저점. 뭐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모르시는 분들은 그 재방송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1500포인트까지도 열릴 수 있다는 걸 마음은 열어놔셔야 됩니다. 마음은. 그죠? 안 되면 좋고요. 안 되면 좋지만 마음은 그렇게 늘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해모시장 실력은 리스크 관리를 아직도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업종 대표주를 가지고 차트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가 되겠죠. 자, 삼성전자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삼성전자 시간이 지금 또 많이 지체된 것 같은데 빨리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역시 이 추세 라인에 있죠. 여전히 이 추세대 라인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참 그래도 강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추세대 라인, 요 라인이 우리가 지지 라인 되겠고 요 라인이 저항대 라인 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상단부인 85만원대의 저항과 그리고 하단부인 75만원대의 지지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차트를 봐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종목 우리가 현대자동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도 제가 지금 업종 대표주를 매매한다면은 역시 삼성 현대자동차 이렇게 자꾸 말하는데 차트가 살아있어요. 21선도 상방향 뚫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21, 2만원의 와 한 18만원대 박스권 내에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현대자동차도 18만원과 21, 2만원 정도의 박스권 안에서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주목 우리가 LG화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은 지금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 그저께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양봉을 지지를 해줘야 된다 했는데 결국은 이 양봉을 지지 못하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양봉의 저점을 지지 못한다 무조건 다 무너지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양봉의 저점을 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또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저점을 깨는 힘이 미약화돼서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당장 봤을 때 지금 그 LG화학이 만약에 내일이라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지 못한다면은 LG화학이 조금 더 위험한 상황으로 좀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트로 봤을 때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은 여전히 LG화학은 지금 대형 우리 업종 대표주 중에서도 제일 약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판단됩니다. 지금은 30만 원 내외의 지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그렇게 일단 LG화학을 보도록 하겠고요. 자, 선물과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물이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은 선물을 손절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옵션을 해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손절매를 해버리면 가볍게 우리가 뭐 손절을 하고 끝나고 이래 되는데 옵션으로 해지할 때 우리가 그 우리 고객분들이 우리 그 시장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그 선물이 우리가 매수를 만약에 했을 경우라면은 우리 델타라는 게 있습니다. 델타가 선물 같은 경우는 하나가 5조 인데 이 델타가 선물이 매수 하게 되면 플러스고 선물을 매도하게 되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방향은 우리가 델타를 플러스로 보고 있고요. 하락하는 방향은 델타를 마이너스로 보는데 우리가 만약에 선물을 매수했다 그러면 델타가 플러스 5가 되지 않겠습니까? 플러스 5가 되는데 이 플러스 5를 마이너스 5를 맞추게 되면 우리 포지션 델타가 0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콜은 우리가 올라가는 방향 아닙니까? 그러면 콜을 매도해가지고 마이너스 5를 맞추든지
안 그러면은 푸선 떨어지는 방향이니까 어차피 매수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떨어지는 방향이 마이너스고 올라가는 방향이 그 플러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푸을 우리가 매수를 갖다가 델타를 5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포지션 델타를 이렇게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포지션 델타를 맞추고 난 뒤에 이 방향 그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시간 가치라든지 변동성 그다음에 우리가 좀 풀어야 될 부분이고 최소한 자기가 어떤 포지션이 위험할 때는 내가 최소한 포지션 델타를 제로를 맞추는 방법 이런 방법을 조금 검토하면서 손절매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은 포지션 델타를 0으로 맞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면서 매매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게 오늘 주어진 시간은 됐습니다. 좀 시간이 많으면은 제가 막 선물 옵션에 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막 시간이 좀 빡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또 시간 날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내일도 더 파이팅입니다.